31살, 네. 31살 전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요. 41살 전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펼쳐지는 운을 갖고 있어요. 운이 들어온다 그래야지. 성격은 직진이야, 직진. 강직해. 그러니까 똑 부러지면 부러져야지 구부려지는 성격은 아니야. 근데 이런 성정으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. 맞아요. 응? 영업을 어떻게 했대, 그래, 이 성격 가지고. 그래서 이제 많이 옮겨 다닌 거죠. 안 그러니까. 맞으니까, 안 맞는 사람하고는 못 다니니까. 싫으면 진짜 쳐다도 안 봐. 아, 영업이라는 거는 싫어도 야, 아 사장님 막 이래 되잖아. 이게 안돼 버려. 싫으면 씨발 거기서 끝이야. 내가 놀란 거지. 이런 성정인데 어떻게 영업을 했을까? 머리도 좋아, 두뇌가. 학교 다닐 때 뭐, 공부는 그냥 뭐, 공부 안 해도 시험 보면 그냥 어느 정도는 나와, 점수가. 응? 공부를 안 했죠, 뭐. 공부는 안 했지. 학교 다닌다고 해도 가방끈만 들고, 가방만 제일 끌고 다녔으니까. 그래서 공부끈이 짧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. 공부를 나오면 뭐할 건데. 진짜 진취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그게 아니고 그냥 도시락 까먹고 댕기러 갔나 어쨌나 그 가방끈은 짧아. 학교는 나왔다 해도 공부를 했으면 막말로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풀어먹었을 건데 공부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게 되겠어? 응? 그러면 본인은 그 성향이 맞는 거지. 내가 갖고 태어난 사주하고 공무원이나 이런 체계적인 데 있잖아. 네. 체계적인 데가 본인한테는 맞아. 근데 후리하게 그 영업을 했으니 참 그리고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계속 파란만장해. 파란만장해.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또 여러 종류야. 근데 본인은 또꽉 매여있는 삶도 못 살아. 응? 매여있는 삶도 못 살아. 지금 딱 매여있는 삶을 살아라면 못 산다고, 지금은. 예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사는데, 공무원? 매여있는 삶이잖아.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살아.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삶을 못 산다는 지금 이제 얘기야. 못 살죠. 응, 지금에 와서는 못 산다는 얘기야. 장사. 그럼 이제 사업을 해도 될까요? 본인은 평생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, 공무원이나 이런 뭐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200이면 200, 따박따박 200을 들어오잖아. 한 달에. 딱 끝나면 월급날. 본인은 들쑥날쑥해, 돈이. 들쑥날쑥한 돈이라고, 항상. 앞으로도 그렇고. 그러면 장사가 맞다는 얘기가 되겠지? 그 많이 들어올까요? 그게 중요하잖아요. 요게 마흔이 들어오려면 마흔 하나가 넘어서야 돼.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시즌이라는 거예요? 왜? 왜? 아니, 왜? 왜? 아니 너무 늦으니까 기다려야 이게 지금 되잖아요. 마흔이잖아. 지금 마흔이잖아. 이제 마흔 되죠. 다 갔잖아. 아직 1년 남았잖아요. 지금 마흔이면 내가 장사를 한다고 내가 문을 열었어. 개업, 신장 개업! 돈이 딱 들어오나? 그만큼 밀판을 다져야 될거 아니야. 밀판 다져놓은 게 없잖아, 본인. 밑판 다지 이거는 욕심이지. 그잖아. 밑판도 안 다져놓고 돈이 막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. 본인이 그 지금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 거주하는 거를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거주하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밑판을 다 이제 신장 개업을 해놓고 밑판을 다지고 이렇게 해, 큰 도시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. 뭐 방범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. 청소년, 청년 뭐 이런 거. 그런 걸 밑판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. 그냥 신장 개업 딱 했다고 되나? 아니잖아. 그 밑판을 6개월은 가야지. 6개월을 쌓아야지. 지금 글로 가서 내가 영업을 장사를 한다고 밑판을 깔고 있던 게 아니잖아. 지금 아니잖아. 이제 뭐 그쵸 이제 해야죠. 그러니까 모든지
밑반을 깔아야 수입이라는 것도 발생하는 되는 거고 뭐도 뭐도 다 되는 거야. 근데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늦다. 이건 아니지.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여야지.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밑반을 깔면 되지. 아니지. 또 아니에요? 아니지. 본인이 지금 그때 되면 너무 늦다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여야지. 그러니까 지금부터. 응. 여기로 갔을 때부터 움직였어야 된다는 얘기야. 밑반을 깔으러. 왜? 뭐 방범 청년 단위 뭐 물은 그런 거 있잖아. 그런데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나 신장 개업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랑 가만히 있다 신장 개업해놓고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랑 틀리다는 얘기야. 맞잖아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가잖아. 그 다 지역사회를 아는 사람들이잖아. 거반 한 달에 간 놈 다 알잖아. 활동을 시작하라고. 장사는 내년에 자리 봐서 오픈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밑밥 작업을 들어가라는 얘기야. 뭐 가만히 있다고 돈 들어오냐? 뭐 본인은 평생의 운이 들쑥날쑥하는 돈이 들어오는 거야. 돈 따박따박이 아니야. 그런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본인은. 그럼 뭐 행위예수 같은 것도 있어요? 뭐 예를 들어 로또 같은 거? 안 돼. 왜 안 돼요? 안 돼.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본인 갖고 있는 성향 좀 고쳐야 될 거예요. 기문 기고 말문 말고 내 씨발 안 보면 그만이지 이래서 장사 돼? 안 되죠. 응, 바꿔야 돼. 그리고 여태까지 노하우가 있잖아. 그래도 성격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지랄같이 강직하게 태어났지만 여태까지 영업하면서 또 했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. 그걸 좀 써먹어. 뭐 여자도 뭐 크게 사귀어보진 않았구만 뭘 그래. 없지. 응. 여자도 크게 사귀어보지 않았어. 어제 많이 사귀어봤는데. 엄청 많이가 내 여자였어? 네? 내 여자였어? 내 여자라는 게 뭘까요? 그냥 스쳐 지나갔잖아. 뭐 헤어지면 다 스쳐 지나간 거 아니에요? 금방금방 헤어졌으니까지. 아니 오래 만난 사람 많은데. 많은? 왜 장가 안 갔어? 갔다 왔는데. 아니 그러니까 애기가 애기 있어? 아니 없어요. 그러니까 애기가 안 보여서. 동거도 해보고 해볼 건 해봤는데 애기가 없단 얘기야. 빨리 가라야 장가. 다시 가야 돼요? 아기를 보려면. 자손을 보려면. 자손을 보려면 빨리 좀 가라고. 언제쯤 그러면 생길까요? 내년 하반기? 내년 하반기요? 내년 하반기? 내년 하반기. 자손을 봐. 자손을 보려면. 자손이 조금 귀하다. 모친성이 뭐야? 정이요. 응? 정. 어디 정? 어디 정까지는 모르겠네. 정. 자손이 좀 귀하네. 관리 잘해야 되겠다, 야. 어떤 관리? 사람 관리, 돈 관리. 금전의 풍파도 들어오고 사람의 풍파도 들어와. 안 좋네요. 조심하라고. 이거 그거잖아. 선택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아. 그럼 내가 얘기해 줬잖아. 금전의 풍화가 들어오고 인간의 풍화가 들어온다. 조심하면 덜 안 좋겠죠. 본인이 알고 가니까. 모르고 갔을 때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하지만 알았잖아 이제. 네. 그러니까는 방지를 하겠지. 근데 돈이 쉽게 본인 주머니에서 쉽게 나오는 사람은 아니야. 본인이 내 주머니에서 쉽게 팍팍 쓰는 스타일은 아니란 얘기야. 계획성 있게 쓰는 스타일이지. 그리고 뭘 해야 돼? 계획을 있게끔 하는 스타일이라고. 뭐 말 끝나자마자 잊어지르는 스타일은 아니란 얘기야. 생각에 생각을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큰 돈이 나올 때는 생각에 생각에 신사숙고하게 하는 성격인데 풍화가 들어올 때는 그냥 바람과 함께야. 그러니까 항상 늘 노년은 괜찮고 또 또 근데 건강 조심해라. 안 좋은 게 보여요? 응.
아까 내가 그래서 아픈 약 물어본 거야. 건강 좀 조심해.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플 것 같아요. 몸수치 아니까 그러니까 몸수치 운이 몸을 치는 운이 들어온다고. 몸이 운이 몸을 치는 뭐 돈을 벌고 뭘 해도 몸을 치는 운이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이거. 언제쯤? 지금도 뭐 가히 뭐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뭘 언제쯤이야. 그래요? 본인도 삼재잖아. 태어난 날도 삼재네. 본인은 연, 월, 일이 다 삼재야. 그럼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몸수 친다니까. 그래서 아까 가게 또 내년에 한다 해서 내가 41살 했는데 본인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웬만하면 41쯤으로 넘어가면 돼. 그래서 급하다면 7월 이후에 하라 그랬고. 6월 2일이야. 좀 삼재의 운을 좀잘 넘겨야 될것 내년, 아니, 같아. 내 내년은? 후년까지지. 내후년까지? 올해 들어왔고 내년에 눌러 있고 후년에 나가는 삼재. 내년 나가는 삼재 더 힘들어질 것 같고. 장사는 내 마흔 하나 하는 게 맞는 거고. 그럼 그전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? 일을 해! 놀아! 직장을 다녀야 되나? 직장을 다녀야 돼요? 본인 성향에서 직장을 지금 마음만 먹은 가지만 본인이 마음이 안 나오잖아. 그냥 장사 생각만 하고 있잖아. 아니, 생각이 있어야 몸도 움직이는 건데, 장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고 있어. 안 되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. 좀 해. 직장을 다른 걸 다녀. 6개월을 다니든, 8개월을 다니든 다니라고. 왜, 운이 안 좋을 때 벌렸다가는 깡그리 다 망해 먹으니까. 그리고, 영모가 일찍 돌았네. 영모가 일찍 돌았어. 이동이 일찍 돌았다고. 일찍 돌았다고. 초년부터 돌았다고, 줘. 근데 그 이동은 지금도 이동이야. 그럼 또 옮길 게 있어요, 팔자에? 지금 여기 온 지가 오래지. 네. 마흔 하나, 마흔 둘, 마흔 다섯. 마흔 다섯 좀 전으로. 그럼 저는 이렇게 좀 사람 좀 많은 수도권에 있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여기 그냥 지방에 있는 게 나을까요? 지방. 지방이 나아요?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서 잘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성향은 아니잖아. 소금 위에 사람들하고 친분을 유지해가면서 속내까지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. 수박 겉핥기의 삶을 살기는 스타일은 아니란 얘기야. 그러면 지방이 낫겠지. 의리도 있고. 아닌 걸 기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다. 성향이. 그러니까 고향이잖아, 여기가.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살아봐. 대도시보단 나니까. 그럼 뭐잘 풀릴까요, 그럼? 조심하면 되지. 조심할 건 조심하고. 그잖아. 조심할 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가면은 사고가 나겠지. 근데 팔자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? 나아가는 건? 살아가는 건 괜찮아. 이제 45부터는 더 나아진다는 얘기야. 아, 더 나아져요? 45 이후부터는. 돈은 많이 버나요? 본인이 돈은 들어오면 잘안 나가잖아. 맞아, 안 맞아? 왜 웃기만 해? 잘 나가? 흥청망청이야? 흥청망청은 아니죠. 잘안 나가는 성향이야. 계획이 있으면 더안 나가. 본인은. 근데 팥살이 들어오면 지금 삼재가 지금 연월일이 다 꼈다 그랬잖아 내가. 이럴 땐 조심해 줘야지.
가끔 풀고.